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우리 칠냥이들을 위해 고양이가 좋아한다는 스킨십을 배웠습니다. 징그럽게 무슨 스킨십이야? 난 콩기팡팡이 더 좋은데. 자, 조용. 내가 새로운 걸 발견했다고. 짠! 칫솔. 이 칫솔이 너네 녹여줄 거야. 잘 봐. 우선 칫솔 냄새를 맡게 해줍니다. 대부분의 아이들이 냄새를 먼저 맡더라고요. 신나게 놀고 있던 우유. 이게 뭐야? 뭔데 들이대? 하지만 그는 곧 녹게 되는데. 이게 뭐야? 왜 다가오는 거야? 크리미 고개도 넘어갑니다. 간만에 햇살 좀 즐기고 있었는데 이건 또 뭐야? 새로 나온 빛인가? 나 이거 알아. 냠냠, 이거 먹는 거지? 이마부터 쓰다듬기로 했습니다. 낯선데 익숙한 이 느낌은 뭐지? 어, 엄마? 마음이 편안해진다. 집사가 안 하면 내가 한다. 칫솔질을 멈춰봤더니 스스로 하더라고요. 얼굴 쪽은 나쁘지 않네. 나는 스스로 할 줄 아는 고양이라고. 오, 느낌 나쁘지 않은데? 쿠키도 싫지는 않은가 봅니다. 그냥 그래. 배도 나쁘지 않은데? 생각보다 좋은데. 아니, 싫은 것 같은데. 발은 안 돼. 씹어 먹어버리겠어. 과연 순둥이 두 분은 어떨까요? 착한 내가 참아준다. 아따, 시원하구만. 더 긁어. 나는 별론 것 같아. 그냥 집사가 앉는 게 싫어. 얘들아, 우리 칫솔 마사지 할까? 칫솔로 고양이들이랑 친해질 수 있냐고요?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고양이들이 이렇게 좋아한답니다. 참 쉽죠? 왜냐하면 칫솔이 고양이 혓바닥이랑 비슷한 느낌이라 그루밍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러네요.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왜 이래? 그리고 친정해. 친정해도. 아니.